여러분들의 사춘기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사춘기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도 있으실 테고요. 사춘기에 일어날 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변화죠.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엄청난 호르몬을 생성시킨다고 해요, 몸에서. 그래서 몸의 변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마음 쪽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잘 느끼시겠지만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듣습니다. 네, 사춘기 때는. 정말 내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있나,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의 사춘기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한 암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이는 그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싫은 말을 들어도 다 싫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든 것이죠. 또 부모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라고 해도 싫다 그러고 밥을 먹지 말라 그래도 싫다 그럽니다. 부모님은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앞길이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2차 성징이나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제 생활을 하지만 이 사춘기는 한 번에 멈추지가 않아요. 한번 했다고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춘기의 증상은 아이들의 사춘기와 똑같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잔소리 같아요. 이렇게 하자니 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자니 또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답답하고 참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이 도대체 뭔가 하는 회의가 들어서 또 기도를 소홀히 하게도 되고,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의 사춘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아이의 사춘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또내 말을 잔소리로 듣는다 하더라도, 아, 내 아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사춘기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모습, 또 싫어하는 모습, 그건 모두 그 자녀의 모습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도 내가 지금 사춘기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겪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부모님이 또 알려주셔야 하고, 아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사춘기를 조금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꾸 애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들들 볶으면요,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의 혼란스러움에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모습, 부모와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아이가 참 말을 잘 들었었는데 왜 저러지? 쟤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 그러지? 라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는 순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내 모습이 또 나약한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나약하구나, 난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사춘기도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불안한 그 모습보다는 지금의 내 나약함과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사춘기를 조금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있는 그대로의 세례자 요한의 모습, 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했던 또 내가 판단했던 모습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요한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생활 전 이제 한 5년 돼가고 있거든요. 미국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1년을 지냈는데, 2년을 지냈는데, 3년을 지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목적으로 제가 어떤 큰 성과를 이룬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무력함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무력감 때문에 앞으로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사람 모습만 보자면은 난 분명히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함이나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저의 이런 모습을 내어놓으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지금의 내 있는 그대로를 충실하는 것, 바로 지금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제가 미국 생활 5년 하면서 아 내가 지금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있고 내 앞으로의 모습을 꿈꿔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인지, 또 나를 얼마나 아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지 비로소 깨닫고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의 내 삶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